자, 최근 들어서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심상치 않은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협조가 옛날과는 달라졌다. 요즘은 아주 적극적이다. 이렇게 강조해 왔었죠. 과연 그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프레지던트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We made that time is running out and we made it clear. And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I called on every nation,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unite in isol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cutting off all ties of trade and commerce until it stops its dangerous provocation on, and this is the whole key to what we're doing, on denuclearization. 자, 심정수 차장. 네. 중국군이요,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 훈련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북중 접경에 있는 그 선양 북부에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민해방군 산하의 78 집단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78 집단군은 6.25 때도 참전했던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아, 그럼 뭐 인해전술을 쓰면서 막 몰려왔던 그 부대군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부대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훈련을 했다는 모습을 중국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훈련 내용을 중국이 공개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송은근 차장, 이 중국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동계 훈련하는 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하거든요. 네. 한국군으로 치면 혹한기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빠릅니다. 통상의 경우는 1월에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에 한 이유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미국 에 있는 중문 매체 보시는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그냥 만나지도 않고 되돌을 보냈잖아요. 펜타고 대 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 세 척이 한반도 인근에 왔었고요. 그렇죠. 또 다음 달 4일부터 한미 공군이 공중 군사 훈련을 함께 합니다. 그렇죠. F-22, F-35가 와서 그렇죠. 훈련하기로 돼 있죠. 네, 네. 그 중국에서 동북 삼성은 그 베이징 그 옛말로 치면 중원을 지키는 성곽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기동 훈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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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북한이 중국이 뭐 동계훈련을 하죠.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는 네. 동계훈련 장소를 굉장히 국경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선 쪽으로 네. 한반 국경 쪽으로 굉장히 그 전진시켜서 하기도 하고 네. 심한 경우는 연길 시내라든가 도문 근처까지 내려와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서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좀 토라져 있고요. 시진핑은 김정은을 향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군 건군 9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열병식에서 군사력에 아주 자신감을 보여줬었죠. 바로 이 화면입니다. 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 打败一切来犯之敌. 김종훈 실장님, 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이 북한 김정은을 지금 좀 압박하기 위해서 국경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하는데 그 부대, 78부대라고 78집단군이라고 했는데 네. 심 차장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뭐 얼마나 무서운 부대입니까 여기가? 자, 78집단군은 원래 16집단군이었는데 네. 작년도 1월 1일부터 네. 북한이 아니, 중국이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바꾸면서 네. 18개 집단군을 13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네. 축소하면서
과거에는 뭐 16, 39, 40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네. 일괄적으로 71번부터 해서 83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16 집단군이 78이 되고 네. 네, 39 집단군이 79가 되고 네. 네, 40 집단군이 이제 80번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름이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 장백 맹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요? 이 저 백산 지역에서 네. 그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훈련을 많이 동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백산 호랑이라 그러고 또 유교에 참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집단군이 국공 내전 때 네. 그 장개석군을 저쪽에 남경까지 쫓아 내려가서 아. 그 격파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나 이런 과거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아름답고 예쁜 네. 정이 가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선봉부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군요. 이번에 그러면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훈련인 건 알겠는데 어떤 훈련으로 지금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동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군사들이 움직인 것이고요. 네. 하고 북부 전구하고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중국이 군 체계를 개편하면서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했거든요. 네. 그중 북부 전구 관할 지역이 동북 삼성과 네이멍구 네. 그리고 산둥반도입니다. 네. 그 산둥반도와 동북 삼성은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산둥반도에 북해함대가 존재합니다. 네. 그 북해함대는 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북한 급변 사태 시 네. 중국 해군이 서해로 진출해 아. 북한을 압박할 그 유사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중국군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 명백한 것 같습니다. 대북 경고가 아니냐. 홍콩 언론들은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중국 중화권 매체는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북중 관계가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데 글쎄요.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지금 또 도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안고 가고 싶은데 네. 말을 안 듣죠, 김정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국 등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계속해서 제재를 할 겁니다. 네. 제재를 한데 나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네. 북한을 붕괴시킬 거냐. 네. 아니면, 계속해서 그 유엔 제재를 조금 이탈해서 지원해서라도 북한 체제를 존속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북한, 중국의 7, 8집단군이 사용하는 작전 가운데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요. 이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 뭐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마도 이게 저 7, 8집단군이 아니고 네. 저 서쪽에, 네. 서쪽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부 전구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무인기를 활용해서 이 적의 지휘부를 이렇게 타격하는 훈련을 하는데 네. 이거는 미국이 뭐 프레데터나 네. 이런 저 무인기를 가지고 IS의 뭐 지휘부라든가 네. 알카에다의 지휘부를 공격했던 그거와 비슷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많이 쓰는 그 조잡한 무인기와는 다른 수준의 무인기겠죠. 그래도 저 미국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7, 8집단군이라는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